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2016년 6월 12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팡이오 유튜브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하는지 아세요? 아니요, 모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마인크래프트 엄청난 유명한 스토리 탈출맵, 대규모 탈출맵 마인애플님이 제작하신 대신전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우리 저번에 하늘섬의 비밀 해봤죠? 네. 아,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그 기가 막히게 오류가 많았죠? 아, 그럼 우리가 세팅을 잘못한 거예요? 네, 이 모든 게 팡이 형 잘못이라고. 아, 이게 다 내 잘못이었고. 자, 오늘은 대신전의 비밀이라는 탈출 맵입니다. 대신전의 비밀이고요. 이거 정말 유명한 거예요. 진짜로 장난 아니에요. 진짜 마인크래프트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해봤다는 그 굉장히 유명한 맵인데. 자, 아무튼 여러분 탈출 맵. 자, 오늘 규칙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물을 죽이면 안 됩니다. 동물 죽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럭을 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팡이한테 막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왜요? 그럼 왜요? 아, 세 번째는 제가 만든 규칙이에요. 자, 아무튼 자, 오늘 대신전의 비밀을 해볼 텐데, 아, 우리 자, 우리 한 명 우리 멤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먼저 예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예린님 좀 앞에 좀 봐주세요. 저는 이 머리가 좋습니다. 아, 그 기린 얼굴이다? 네. 제가 볼 때 기린이 아닌데, 그 병아리 같이 생겼는데요? 기린과 병아리의 합작품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예린님. 네. 네. 네, 일단은, 자,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면서, 아직. 네? 자, 뭐라는 거야? 제가 잠시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세요. 에? 우리 저번에 그 구호 만든 거 한번 합시다. 아, 더러워. 오늘은 좀 산뜻하게 출발해보자. 아, 아니, 구호 만든 거 합시다. 아니, 그거는 이런 나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왜요? 그런 건 다른 나라 하는 건데? 아니야, 그냥 한번 합시다. 예, 해주세요. 기분 좋게 출발하자고요. 네. 안녕하세요. 기린을 맡고 있는 세예린입니다.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자, 다음은 철판님 안녕하세요. 반갑다. 네, 구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다. 아니, 구호 말아, 구호! 구호가 반갑다, 임. 아니야, 네 구호 있었어. 그래, 반갑다. 아, 인성 맡고 있는 그거, 임마. 반갑다. 자, 다음은 그냥 패스할게요. 인성이 쓰레기라. 자, 우리 그 깐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깐부님 구호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아예, 빨리 해주세요. 진짜 기억 안 나. 얘 뭐였지, 구호 얘들아? 몰라. 나도 아니요, 기억나. 흑색 보라색 흑보입니다. 아, 그거 아닐걸? 자, 다음 그럼 탈골린 구호 기억나시죠? 아, 기억이 안 나요. 아, 담으세요. 자, 아, 진짜 기억이 안 나는데. 아, 해주세요. 자, 구호 해주세요. 시작. 아,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저. 아니, 뭐 다 까먹었어. 저희 우리 깐분이 아프리카 원주민이었잖아요. 아, 아닙니다. 뭔 소리예요?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생기셨는데 빨리 해주세요, 구호. 저 누가 말했어요? 아, 시청자분이. 카이님, 제가 강퇴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원주민을 맡고 있는 깐분입니다.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원주민을 맡고 있는 깐보입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탈골님. 네. 여러분, 탈골이 구호는 뭐였죠? 저는 안녕하세요 했는데요. 아, 담으세요. 아, 있었는데. 아, 섹시한 목소리. 아, 나 섹시한 목소리. 자, 시작합니다. 섹시한 목소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섹시한 목소리를 맡고 있는 탈골입니다. 잘 자요. 이거잖아. 시작. 기억력이 좋았는데. 와. 안녕하세요. 섹시한 목소리를 맡고 있는 탈구리입니다. 아, 예. 자, 다음은 오지 마라. 시작이다. 아, 자, 미론이 빨리 오세요. 아, 빨리 오세요. 아, 빨리 와. 자, 우리 미론님. 예? 자, 한번 해주세요. 시작. 안녕하세요, 맥가이버입니다. 아, 예, 맥가이버 민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사 멤버들과 한번 탈출맵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다 마이크 좀 가까이 붙여주고. 자, 일단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얘들아, 왜 거기 있냐? 시작하자니까? 아니, 가리잖아, 이거. 아, 오케이. 야, 진행이 많이 늘었다? 센스가 있네? 자, 일단 스토리 탈출맵이기 때문에 스토리를 읽어드려야 돼요. 자, 평화로운 삶을 살던 아, 우리 예린님?
네. 네, 님이 읽어주세요. 제가요? 네, 산뜻하게 출발해봅시다. 자, 나와봐. 피디는 오빠인데? 저기 가리지 마시고, 아, 저기요. 아, 제가 하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비키세요. 평화로운 삶을 살던 나, 스티브. 야씨! 나와! 나오라 했다. 1절 말에 평화로운 삶을 살... 평화로운 삶을 살던 나, 스티브. 나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나의 직장으로 향하던. 아, 저기요, 님들. 그리고요, 발길을 최대로 올려주셔야 된대요. 했어요, 했어요. 빨리 읽으세요. 알겠습니다. 나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나의 직장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나는 뜻밖의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다. 정신이 혼미해져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그 뒤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뒤 눈을 떠보니 나는 지금 이곳에 있다. 나 주인공이 스티브네요. 당신이 설치한 아이템과 블록을 제외한 모든 아이템은 블록을 부술 수 없습니다. 아, 내가 설치한 거는 부술 수 있... 야, 이거 뭔 말이냐? 당신이 설치한 아이템과 블록을 제외한 모든 아이템과 블록은... 그러니까 당신이 설치한 아이템과 블록. 그러니까 당신이 선택... 아, 그, 그렇구만. 어, 아이템과 블록. 오케이. 동물을 죽이지 마세요. 자, 안 보여요. 기억할 게 많아요. 근성을 가지고 오세요.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걷는 게 많아요. 글이 엄청 많습니다. 1만 자가 넘습니다. 읽지 않으면 맵이 어려워집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설치한 것 이외에 모든 블록과 아이템을 부술 수 없습니다. 사다리가 보인다. 올라갑시다. 걷는 게 많대. 응. 야, 운동되고 좋지. 아, 난 걷는 거 싫어하는데. 뭐지? 여긴 어디지? 차가 있어야 되는데. 자연이 맞는 것 같은데. 저 벽은 뭐지? 형, 여기 집 있음. 집. 어, 여기 집 있네. 이런 곳에 집이? 문이 잠겨있다. 열쇠를 찾아야 할 것 같은데. 바로 찾으러 간다. 얘들아, 열쇠 찾자! 방인님, 방인님, 여기, 여기, 여기. 어, 찾았습니까? 저기 상자 있어요. 아이고, 진짜 우리 또 깐부님께서 아, 요거를 바로 찾... 방이 형! 어? 방이 형, 여기, 여기, 여기. 뭐? 여기, 여기 지붕 위에 와봐. 지붕 위에 어떻게 가냐?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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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잠시만요.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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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물을 건너, 건너. 아니야. 아, 지붕 위에도 뭐가 있나요? 어, 여기 열쇠 있는 줄 알았는데 열쇠가 아니라 그거 있어. 이스터 에그. 아, 알겠습니다. 이스터 에그. 어디 있습니까, 이스터 에그? 의문의 시체. 야, 이, 여러분, 이스터 에그가 뭐냐면 이스터 에그, 숨겨진 방, 의문의 시체, 굳어버린 피, 고약한 냄새가 난다. 사람의 시체인 것 같다. 끔찍하군. 혹시 호박이다. 여러분들, 사람 머리라잖아 이게. 사람 머리래. 호박인. 사람 머리잖아. 여러분들, 저 이스터에그가 저 숨겨진 맵이에요. 그냥 스토리랑 관련이 없고요. 관련 제 문지기. 그러면 여세요. 그럼 이 집 주인이 살인만 해. 자, 아니,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을 당한 거지. 집이 죽었다니까 뭔 소리야? 방금 이상한 소리는 뭐지? 자, 화로 안에 뭐 있나? 소리 들리는데? 여기 일기장이 있습니다, 방인님. 누군가 써놓은 듯한 일기장이 들어있다. 2012년 이곳에 온 지 대략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다. 여기서는 휴대폰도 먹통 벽으로 휴대폰도 먹통이다. 벽으로 둘러싸여 나갈 수도 없다. 동물 몇 마리가 있었지만 이제 그 동물마저 없다. 그래서 나는 탈출하기 위해 온갖 별짓을 다 해봤지만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 나는 이 집의 바깥에서 벽의 구석쯤에 의물의 통로를 발견했다. 나는 그곳으로 가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벽 구석 뒤져. 철장이 보였고 철장은 잠겨있었다. 그 철장을 열기 위해 나는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결과 그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냈다. 나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만들어냈고 열쇠를 사용해보고 싶지만 지금 움직일 힘이 없다. 나는 열쇠를 이 집 어딘가에 숨겨놓았다. 벽 쪽에 움푹 패인 곳 안에 철장을 열 수 있는 움푹 패인 곳 안에 철장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있다. 움푹 패인 곳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열쇠를 찾아야 된다. 그 열쇠는 이 집의 바깥에다가 숨겨놓았다. 함정을 설치했으니 조심하도록. 이제 나는 마지막인 것 같다. 누군가가 이곳에 온다면 이 일기장을 읽어보고 탈출할 수 있도록. 나 말고도 방인님, 누군가가 여기. 저기요, 일기장 읽으세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다 읽은 줄 알았어요. 나 말고도 누군가가 이곳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일기장의 내용대로 한번 바깥으로 나가서 숨겨진 열쇠를 찾아보자. 그리고 색깔이 다른 나무판자에 설치를 하면 열릴 것 같다. 색깔이 아, 그럼 저기 안에를 여는 건데. 야, 일로 와봐 형. 열쇠 하나 더 찾아야 돼. 나 구멍을 두 개 찾았거든. 어. 근데 철장을 열려면은 하나의 열쇠가 더 필요하다 했잖아. 어, 일로 와봐 형. 방님 여기. 여기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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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장으로 막혀 있거든. 어, 찾았어? 어, 근데 네. 저기에 필요한 열쇠를 찾는 거는 이쪽인 것 같아. 일로 와봐. 여기.
저기 나 왜 달리기가 안 되냐 얘들아? W 두 번. 오 대박! 밑으로 형, 전기줄이 보이는데 왠지 이 철장과 관련이 형, 있을 것 같아. 그 열쇠 찾는 거는 여기인 것 같아. 여기 함정이 있거든. 우물의 통로를 발견했다. 저 앞이 막혀 있다. 저곳으로 갈 수는 없을까? 야 민호야. 어? 여기는 지금 못 가. 여기 함정으로 막혀 있는데 거기야. 일기장에 함정 함정으로 막아놨다고 했잖아. 어. 여기 함정 있어. 일로 와봐. 기다려봐. 잠시만. 아까 이런 건 본 적이 없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 나 팡이님 생체 실험을 위해 먼저. 아하! 아! 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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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쇠 찾았다. 좋구만. 어, 여기 아니잖아. 야, 빠져 빠져. 야, 애들 잘 찾아. 형, 잘한다, 일기... 잘한다, 잘한다. 형, 근데 저기는 형 여기는 레드스톤을 여는 건데 일기장에 뭐라 적혀 있었어? 그 레버 어디다 쓰라 했어? 레버 저 집 안에다가. 아, 그럼 집 안에 들어가야 돼. 야, 집 안으로 가자. 아, 나 거기 형 맨 끝에 파인드 있어. 집 안에. 뭐라고? 여기 집 끝에 어 여기 남은 아 색깔이 다른 나무 블럭이 설치하라 있어. 그래, 색깔이 다른 나무 블럭 여기야. 요거네. 자, 나와 보세요. 오호! 어, 형 레드스톤, 형 오, 레드스톤이다. 설치하면 되겠다. 이상한 물건이 있다. 필요한 듯하니 일단은 챙기자. 야, 이거 거기다 설치하는 건가 보다. 전기줄 그지? 어. 오! 전기줄에다 설치해서 그 전기가 통하게 만들어 주는 거네. 한 곳이 레드스톤이 비었나 봐. 밑에 비어 있네, 중간에. 그러네, 중간에 비었어. 오, 야, 아 깜짝아. 야, 뭐 열렸어? 철창이 없어졌어. 어, 철창 없어졌어? 이야. 자, 님들 안 보입니다. 문과 구멍이 보이는데 구멍 안으로 열쇠 구멍이 보인다. 혹시 내가 썼던 열쇠들로 열 수 있지 않을까? 7개요, 레버. 열쇠 바로 가져올게요. 야, 열쇠 가져오세요. 설치해. 자, 지금 오피 좀 주세요. 오피 좀. 아, 제가 해드릴게요. 야, 안 부수세요. 야, 오피 안 해도 부술 수 있어. 아니야, 네. 에센셜 있잖아. 안 부수죠. 에센셜 있잖아, 에센셜. 어, 그래? 아. 이거 자기가 설치한 거는 부술 수 있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스폰 지역에서는 아무 오피 없어. 아무도 못 부수. 어, 그래? 민호야, 너도 이거 처음이야? 어, 뭐야? 뭐하냐? 왜? 저기 안 돼. 아, 저 여기 벽에다 하는 거 아니야? 어. 벽에다 해. 저 민호님 열쇠 줘보세요. 뭐 하세요? 제가 안 먹었어요. 님이 먹었죠. 아, 그러네요. 뭐야 여긴. 어, 이거 아까 그 시체들 아니야? 그런가 네, 봐. 또 문과 열쇠 구멍이 보이는군. 4명. 열쇠 또 가져야 돼? 아닌데? 어. 아, 열쇠 여기 안에 있겠지. 찾아봐. 어, 형. 어디. 열 대박. 딱 봐도 이거 쓰잖아. 어, 야, 부시는 거다. 블럭. 아니 형, 근데 부시 자기가 블럭 부시지 말라 했잖아. 아, 부시지 말라 그랬지. 그럼 이거 뭐지? 어떡하지? 열쇠 또 갖고 올까? 아니, 추리를 해봐! 형, 아, 애신, 엎어주면 안 돼? 안 부서지잖아. 아, 이거 부시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 야, 버튼 부시고 오게. 야, 열쇠 부수면 이거 문 닫힘. 열쇠 두 개 다 부수라는데? 열쇠 두 개잖아. 하나 더 있잖아, 여기. 판이 오프지, 오페이 안 부서집니다. 어, 기다려보세요. 어, 내가 부실게, 비켜. 또 뭔가 열쇠 구멍이 보이는군. 아. 열쇠를 두 개 다 부수면 되는구나, 형. 그러네. 우리 정말 1차원적인 생각을 못하네. 뿅! 뿅! 자, 들어가자. 어, 이거 왜 문 안 돼? 통로가 있다. 빌라 있는데? 엄청난 걸! 바닥이 모두 물로 돼 있잖아!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이지? 성처럼 보이는데. 와, 성봐! 우선은 일단 문 쪽으로 가보자. 아, 진짜 스티브 목소리가 갑자기 어리게 바뀌었어. 아, 그러니까. 스티브 원래 어린 사람이야. 뭔 소리야 형. 스티브 그 마크 주인공인 모름? 스티브 아저씨야. 주인공 아저씨라고? 원래 형 마크 그 기본 스킨 있지. 걔 이름이 스티브야. 우와, 내부도 꽤 거대한데. 형 이때까지 몰랐어. 문 쪽으로 가볼까? 아, 때리지마. 아니 형 마크 하면서 몰랐어? 야, 문 쪽으로 가보자. 형 마크 어. 기본 스킨 걔가 그 스티브라니까? 얘들아, 다른 데 들리지 말고 좀 스토리 할 때는 따라와. 같이 찾아. 문이 잠겨있다. 열쇠 구멍이 없는 걸 보아하니 무언가를 작동해야 될 것 같다. 형 밑에도 길 있는데? 여기 예린. 오, 예린아, 여기 길 있다. 열쇠 구멍이 보인대요. 어? 열쇠 구멍. 열쇠 구멍이 보인다. 여기다가 작동하는 거네. 어.
열쇠구멍 있네요. 통로 하나 더 있었어 오는 길에. 야 열쇠 찾아봐. 통로 일단 있나? 들어가 볼까? 엄청난 높이의 탑이다. 보기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린다. 이곳에 문을 여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있을지 모르겠군. 한번 올라가 보자. 거기 뭐 있어? 엄청난 높이. 잠깐 바닥이 뭔가 보이는데 올라가기 전에 한번 확인해 보자. 바닥이 뭔가 보인다. 석재 몇 돌. 왜요? 탈구리 다 가져와. 오케이. 안에 뭐가 있는데? 어? 통로. 석재 몇 돌. 하나만. 침대가 있다. 휴식하기 좋을 것 같다. 야 여기 세이브하라는 것 같아. 형 근데 에센셜 있어서 이거 잡았다 쓸모 없는데? 아 그래? 어 내가 그냥 쓸스푼 할게. 길이 끊겨 있다. 점프해서 넘어가자. 흑복 그대로 떨어졌네. 어 아니네. 뭐야 이거? 네? 계단이 끊겨서 올라갈 수가 없다. 울타리를 이용해서 올라가 보자. 아 점프 맵이야. 아씨. 내 때려줄게 방금. 석재벽돌 야 석재벽돌. 아 이거야? 아 근데 울타리를 이용해서 올라가 보자는데? 아아. 아 점프 맵이야. 점프 맵 아닌데? 아니야? 아 맞잖아. 아, 이거 자도 자 앉아. 아, 여기에도 침대가 있군. 아무래도 이쪽 방향의 없네. 벽에는 모두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 같다. 헛. 안 보여. 이쪽도 길이 끊겨 있다. 조심해서 넘어가자. 여기도 못 올라가겠군. 울타리를 이용해서 이동하자. 난 못. 아 저 민호가시 떨어집니다. 탈구로 나와봐. 아 이거 어떻게 해? 아 이거 무서운데? 이거 여기서 이거 여기서 밟고, 밟고 저기로 뛰는 거야. 그러니까 방칸 밟고 이렇게 여기 울타리로. 오케이? 탈구라. 평형 일로 와봐. 내가 그냥 때려줄게. 점프해봐. 아이 때리지 마. 떨어져 그럼. 아이 점프하면 때려주면. 아이 때리지 마. 때리지 말라 했다. 그러니까 이거 아이, 이렇게 하라고 여기 방. 아 비켜봐. 방칸 밟고 여기로 올라가고 이렇게. 그래. 우리 답답 탈구리. 좋습니다. 힘 내라 힘. 오! 잠깐만요. 그냥 올라갈 수 있을 듯하다. 여기도 뭐가 있네요. 침대야? 역시나 침대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군. 어, 야. 이런. 이렇게 되면 올라갈 수가 없잖아. 그렇다면 맨 아래층에서 얻은 석재벽돌. 야, 석재벽돌 누구한테 있어? 설치했잖아, 지금. 아, 설치한 거야? 어. 침대가 있는 방이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어, 형 뭐 있다.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긴 어디지? 물건을 보아하니 탑의 일부 관리층인 것 같다. 열쇠로 획득했다. 더 이상 탑을 올라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제 문이 있던 곳으로 돌아가자. 올라갈 필요 없다면 더 올라가. 야, 더 올라가면 뭔가 있을 것 같아. 야, 이스터에그 있는 거 아님? 문 있는데? 몰라, 내가 올라가고 있어 지금. 어, 형. 어? 문 있어 문. 근데 형 레버 갖고 와봐. 설치해 볼래? 아니야, 그거 다 쓰는 거 아니잖아. 아 그래도 문이 잠겨 있다. 되돌아가자. 내려가자. 이게 내려가는 게 맞네. 야 근데 이거 내려가는 거 너무 오래 걸리는데. 형 그냥 떨어져. 아 죽으면 아이템 사라져. 우리 먹게. 아니 이거 언제 내려가? 저기 깐분이 어디 가세요? 저 올라갔다 올게요. 아 왜 올라와요? 아 그래도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지 마세요. 아 싫어요. 아 좀 많이 힘든 일이 많으신가 봐요. 예예. 예. 그래도 안 됩니다. 갑시다.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자 내려갑시다. 어, 어디가 우리 들어왔던 길이야? 아 여기구나. 그 처음에 그 레버 설치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다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 있던 곳 1층에. 여기 아니야? 여기는 뭐야 그러면? 여기야. 나중에 들어가는 거야. 아 여기를? 아 열리지 않는다라고 적혀있잖아. 나중에 열리겠지. 열리지 않는다. 저기는 저거 레버 설치해도 안 돼. 열쇠구멍 아까 찾았잖아. 어 그러니까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야. 여기네. 자 한번 가보자. 뿅! 문 열렸냐? 어 열렸어. 야 먼저 가지 말고 항상 내가 앞장설 수 있게 그렇게 해. 야 내가 그리고 글을 읽을 때는 항상 뒤에 있었으면 좋겠다. 여긴 대체 뭐하는 곳일까? 왜 위쪽에 뭔가가 보인다. 구조물의 위로 올라가보자. 야 저 구조물의 위로 올라가서 아이템 얻는 건가 봐.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방법을 찾아보자. 아, 이제 또 문 같은 거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열 수 없을 것 같다. 형 여기 그거 있는데? 뭐? 여기 열리는 거? 문이 열린다 한번 들어가 보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 아, 열리는 거 있어? 응 어. 여기 있어. 아 문이 잠겨서 못 들어. 여기 문 잠겨 있고 여긴 열려 있고. 여기 레버 있다. 탈구리 간 곳. 일로 와봐. 뭐야 이거? 횃불이 켜져 있는 것도 있고 꺼져 있는 것도 있다. 대체 뭘까? 야 외워라. 1, 2, 5. 뭔가 켜져 있는 게 1, 2, 5다. 뭔가 있을 것 같아 가다 보면은. 뭐지?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군. 찾아볼까? 모리아에 피어나는 꽃. 모리아에 피어나는 꽃. 여기 해그네의 신수 있는데? 아주 잘 그린 꽃 그림이다. 뭔가 관계가 될지도 모르겠군. 헬레인의 푸른 광석.
해그네의 신수. 일단은 기억해 두자. 이거 그 만화 필요한 게 헬레인의 푸른 광석, 해그네의 신수, 그다음에 꽃 모리 뭐야 이거. 여기 오른쪽 길은 뭐야? 모리아에 피어나는 꽃. 이거 뭐야? 오, 헬레인의 푸른 광석. 헬레인의 푸른 광석이 대체 뭘까?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다. 오 대박이다. 다 기억하래. 야 이거 우리 각자 이거 찢어줘야 돼. 이거 엄청 많아 통로. 벽 쪽에 꽤나 많은 통로가 보인다. 모두 들어가는 거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야 아니, 이거 하나, 다 찢어져서 찾으면 말해. 뭔가 찾으면 말해봐. 하나하나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벽 쪽에 통로가 보인다. 한번 들어가 보자. 아, 이곳에는 천사?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방인님 여기 천사 있어요. 네 기다려 보세요. 나머지 다 여기 찾아봐. 내가 깐보한테 갈 테니까. 어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어 철판이 있어 뭐? 상 책과 열쇠. 어 책과 열쇠. 오 나이스. 이런 곳에 상자가 책과 열쇠가 있다. 와. 아이 거기네. 여기 거기네. 그 문이 닫혀 있다. 그 석쇠. 야 이거 안내서 있다. 읽는다. 뭐 튀어나올 것 같아. 피아로미에서 챕터 1 의문의 종이. 이 신전 안에는 정말 특별한 꽃 한 송이가 존재한다. 아까 그 꽃인가 보다. 신전의 주인인 피아로미가 아끼던 꽃 한 송이가 어느 날 없어져 버렸다. 그 꽃을 찾기 위해 모두가 힘썼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다. 그 꽃이 없어진 후 며칠 뒤 누군가가 지하로 내려간 흔적이 보여 그 흔적을 따라 지하로 들어갔을 때 종이 한 장이 남겨져 있었다. 천사의 눈에 핏물이 고일 때 그로써 어둠의 문이 열린다. 야 이게 힌트 같아. 천사의 눈에 핏물이 고일 때 그로써 어둠의 문이 열린대. 형 여기 천사가 있고 여기에 어둠의 문이 있어. 어? 기다려봐. 천사? 왠지 나와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느낌이 이상하다. 나는 왠지 이 의미를 꼭 풀어내서 이곳의 비밀을 알아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어, 여기 다른 통로로 들어와서 천사부터 있는데? 한번 찾아보자. 여기 있어. 천사랑 어둠의 문이 있어. 벽 쪽에 통로가 어? 보인다. 한번 들어가보자. 천사 머리 완전 천사? 소두야 소두. 오 천사인데? 그럼 우리 아까 그 레드스톤 불 켜져 있는 거랑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둠의 문인가 보다 그치? 검은색 그 문인데 음침하다. 그 레버 있는 사람 있어 우리? 레버 나한테 있지. 어 일로와 따라와. 야 천사의 눈에 핏물이 고일 때. 그러니까 저기 눈이 빨개져야 되나봐. 아니야 거긴 아까 그 탑이잖아. 형 나 따라와. 여기 레버 필요한 데 있어. 아니야 여기 탑은 올라갈 필요가 없어. 아니 여기 탑 말고. 어디? 여기 레버 필요해. 아 여기 뒤에 통로 있네? 혹시 아시는 분들 스포하시면 안됩니다. 네 스포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여기 열쇠 필요한 문이 있어. 어디 일로 와봐. 반대쪽 끝으로 와봐. 어? 여기 왼쪽 벽 쪽에 통로가 보인다. 들어가보자. 여기는 아까 그 거대한 탑이고 이 탑 뒤쪽에 있어. 일로 와봐. 문 사이로 석재 벽돌이 보이는 걸 보니 내가 갔었던 거대한 탑인 것 같다. 아까 여기가 탑이구나. 어 뒤쪽에 문 있다. 열쇠 넣는 곳 있어? 어 그렇지. 문이 꽤 많은. 야 애들 다 왔냐? 오케이 문이 꽤 많은 걸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는 수밖에. 야 나 끝에 들어가 볼게. 뭐 야, 찾으면 나와 말해. 으 덩클. 야 끝에 들어가지 말자. 어 상자 엄청 많아. 야 여기 어떤 통로 있거든? 어 오 붉은 햇불을 얻었다. 어 나 얻었어. 자 횃불 하나 얻었고. 야, 여기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 있는데 잠시만 올라가 볼게. 많이 지저분하다. 오랫동안 청소하지 않은 것 같다. 뭔가 지저분한데 사과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어 뭐지 이거? 사과 향기가 나는 것 같다고? 형 첫 번째 문으로 와봐. 첫 번째 문. 어 덩굴들 좀 봐. 근데 뭔가 이상한 걸? 꼭 사람이 손질한 듯 가지런히 덩굴이 있다. 너 여기로 간 거야? 어 여기 쭉 올라오면은 일기장이랑 열쇠랑 그거 있거든? 이곳에 통로가. 한번 들어가 보자. 오 대박. 비켜봐. 사다리가 이상하게 배치되어 있다. 조심히 올라가 보자. 형 여기 뭔가 통로가 있는데요. 먼저 가도 됩니까? 안 됩니다. 예. 여기 지금 사다리 올라오는 거 하고 있어 우리. 오. 최고로 일로 와봐. 나 같은 길치에게는 너무 위험한 맵인데. 잠시만 여러분. 여기 엄청 신기한 거 있어. 이상한 거 보이시겠지 또.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런 사다리 올라가는 맵이 굉장히 싫습니다. 또 뭐 이상한 똥 같은 거 보여주겠지. 어 뭐래. 이거 왜 안 올라가죠? 사과 향기? 사과 향기가 왜 나지? 더러운데? 뭐야 이게? 올라왔다! 아. 저이지. 아! 시체 쪄든 내가. 야! 형! 어? 방이 형. 탈굴이 왜 죽었어? 아이씨. 탈굴 방이 올라와.
황이 형 이 시체 봐봐. 어? 저 깜보에 있습니다. 다리는 긴데 팔이 짧아. 기다려봐. 일단 이거 여기 황이 형 여기 길 엄청 많은데. 그러니까 먼저 가지 말라고 안 간 건. 시체 속은 내가 진동한다. 아무래도 누군가 이곳에 지내다가 죽은 것 같다. 시들어버린 꽃이다. 어 이게 그 꽃 아니야?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어 상자 있다. 이거 뭐야? 누군가 일기장과 열쇠 한 개와 붉은 빛을 띤 횃불이 있다. 어 일기장 하나 더 있고요. 이 횃불은 빛을 밝히는 용도이기엔 너무 어두운데 대체 뭘까? 뭔가를 연구해야 한 책들이다. 이거 레버 뭐야? 그건 그냥 레버. 램프 켠 거. 어 그래? 나 읽어볼게요. 누군가의 일기장 챕터 2 기계의 행방. 2012년 11월 14일 신전의 주인 피아로미의 아끼던 꽃 한 송이가 없어졌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내가 의심을 받고 나는 쫓기게 되었다. 이곳에 숨기기는 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 나는 결심했다. 15일 이 오해를 풀어내기로. 16일 지하에서 의문의 종이가 발견되었다. 천사의 눈에 핏물이 고일 때라고? 17일 천사의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아직은 찾지 못했다. 18일 이상한 기계를 발견하였다. 아직 작동을 하지 못했다. 19일 기계의 작동법을 알아냈다. 기계를 작동시켜봤더니 천사가 피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면서 검은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 소식은 대신전 안으로 빠르게 퍼져나갔고 나는 더욱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 기계를 다시 작동 정지시켰다. 나는 이제 이곳에서 굶어 죽을 것이다. 이 일기장을 본 자는 기계를 찾아 기계를 작동시켜라. 꽃 행방을 알 수도 있다. 기계를 작동시키라고? 그 기계는 어디에 있는 걸까? 그 기계가 그거 아니야? 일기장의 그거 오른쪽 아래 희미한 글씨가 보인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날 그것은 모습을 보인다. 기계인 거 같아 이게. 그러니까 기계 그거 아니야? 그거 아까 그 막 레드스톤 그거 있던 거? 레드스톤 횃불 있던 거? 아니면 여기 엄청 많아 길. 일로 형 일로 와봐 형. 내려가야 될 것 같은데? 같이 가자 탈거라. 야 일단 내려가서 같이 가. 여기도 안에 통로 있고 저기 발광석 있는 발광석 그 신전도 있음. 오케이. 저희 끝에 여기가 그 안 들어간 방인데요. 형 여기 엄청 신기해. 왜? 여기 가면은 신기한 거 있어. 뭐야? 점프 위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뭐지? 정면에서 봐서는 형태가 뭔지 모르겠다. 위험해 보이는 계단인데 내려가 보자. 야 이거 죽으면은 킵! 야 왜 때려? 오 아이템 안 사지는구나. 오 다행이다. 어 형 일로 오는데? 어 뭐야 이게? 아니 야 누가 죽였냐나? 내려가자. 야 누가 죽였어? 이스터 위기 있어 여기. 야 누가 죽였어? 씨. 아무도 안 죽였다니까? 위험해 보이는 계단인데 내려가 보자. 옆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심해 보자. 여기 점프해서 간 거야? 어 형 여기 이스터 위기 있어. 이스터 위기 있다고? 야 여기 보이냐 여기서? 아니 아무도 안 보이지. 이스터 에그, 용의 머리, 사람의 머리. 우리 이스터 에그 두 번 찾았는데. 야 스마트 모, 야 그 써도 돼? 스마트 무빙? 아니 여기만 그냥 쓴 거지.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무서워. 난 보이는데? 아 뭐야 무서워 너무 무서워 뭐야. 밝기 최대로 하라고 밝기 최대. 밝기 최대로도 안 보여 밑에는. 밝기 최대로 했어. 자 내려갈게요. 아 이거는 좌표가 너무 낮아서 그런 거야. 아 타블갑산 용의 형태였군. 근데 이런 게 왜 지하에 있지? 오야 개우 두어 뭐야? 아 뭐야 너무 무섭다. 아니 왜 길이 안 보이지? 아니야 올라오면 보여. 올라오면 보여. 어디로 올라가? 이거 그 뱀 용 머리 같은 용 그 몸 같은 거 발광석. 형 나 올라왔어. 빨간 횃불을 발견했어. 이것도 역시 불을 밝히는 용도는 아닌 것 같대. 그럼 내려갈까? 올라오는 길인데. 올라갈 필요 없잖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위에서 용의 머리에 창고를 본 것 같았다. 한번 올라가 보자. 형 탈고리가 구했대. 가자 우린 그냥. 탈고리 구했다고? 어. 저 이제 이거 또 내려가야 돼? 아 극혐인데? 저 제 템 좀 받아주실 분? 아니 그거 안 죽어도 아이템 안 사라져. 아 뭐 죽고 팁. 의외로 큰데? 야 그래도 상자 같은 거 있으면 얘기를 해줘. 그게 방송에서 보여줘야지. 봤잖아 상자 우리. 있잖아. 봤잖아 봤던 게 우리 아까. 머리 부분이 보이는군. 네가 해 재판아. 빨간 횃불을 발견했다. 역시 불을 밝히는 용도는 아닌 것 같다. 점프 되냐 여기? 아니 안 됨. 그냥 바로 앞에서 떨어져 버리네. 탈고라 줘봐 횃불. 횃불 3개 있다 총. 야 오른쪽 맵 여기 한번 가보자. 아니 저 막혀있어. 문이 나 열쇠 있잖아. 여기 먼저 가보자 형. 못 들어가는 곳이네.
모리아의 방 잠긴 건가? 경사가 심한 계단이 보이는데 한번 내려가 볼까? 뛰시다. 꽤나 길어 보이는 통로이다. 어디까지 가는 걸까? 찌찌찌찌찌. 방금 무슨 소리가 난 것 같은데 기분 탓일까? 목소리가 왜 자꾸 바뀐 거야? 과자지. 다중인격인가? 대체 뭐라 했냐? 유유왕이 유유왕. 그럼 누가 해봐. 아니. 예린님 해보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처음에 했던 주인공 목소리 그대로 목소리 해야지. 계속 바뀌잖아요. 주인공이 목소리. 아 이제 그럼 루피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어 루피 목소리 아니야. 아. 꽝꽝꽝. 아니야. 아. 아니라고 루피 목소리. 이게 대체 뭐야? 여길 건너야 한다고? 어 예린 누나. 아야 누가 밀었어? 누난 여기서 너희 응원할게. 아. 아. 안돼. 화이팅! 화이팅! 야 밀지 야, 마세요! 세예린. 아니 어떻게 여기서 떨어져? 화이팅! 어? 아니 아니야! 밀지 아니, 마세요! 한간 하지만 이곳에서 100년 썩어 죽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깜보야 어떻게 여기서 떨어져? 깜보야! 낫겠지. 이건 간격이 넓은 것 같은데 조심하자. 아! 누나 누나가 죽으면 우리 아씨 근데 이상한데 어떻게 바닥만 어떻게 바닥만 근데 무너... 이상한데 어떻게 바닥만 무너질 수 있는 거지? 아니구나. 바닥이 무너진 거네. 어 리얼 핵심. 이곳 바닥은 절반 안 보여. 이곳 바닥은 대체 어떤 구조로 돼 있는 거야? 저렇게 깊이 팔 수가 없는데 땅이 보이지도 않는군. 후 신중하자. 떨어지면은 사망이야. 오씨 오씨. 거의 다 왔어. 아야! 아 저기요 이거. 저 마검 탈출이 아닙니다. 제가 자각하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헉헉.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야 이거 좀 리얼하게 해볼 사람 대사. 철판이 잘할 것 같다. 한번 해봐.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제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 그건가? 휴 아무래도 이쪽은 안전할 것 같군. 스티브 방금 무슨 소리가? 기분 탓이겠지. 어 형 열쇠 여기 있었던 거 보다. 또 잠긴. 오 열쇠다. 오 대박. 자 그러게 열쇠 다 나와보세요. 열쇠를 좀 아끼라. 나와! 나오세요 좀. 자 올라갔습니다. 형 근데 여기 뒤에도 길이 있는데. 또 지하인가? 이제 무섭다. 야 길 많아 여기 또. 어? 형 밀어줄게. 빨리 가야지. 삼갈래 길. 몰았어 저 있지. 야 삼갈래 길. 야 기다려봐. 다 일로 와봐. 다 일로 와봐. 아니 형 여기 와봐. 어? 여기 길 있는데? 야 저기 삼갈래 길 먼저 가지마. 아 여긴 들어가는 거 아니래. 여기는 돌아가, 못 들어가 있고. 돌아가. 야 삼갈래 길 먼저 가지마. 야 우리 좀 리얼하게 좀 탐험하는 마냥 우리가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자. 다 올라 뭉쳐봐. 실제 상황이라면 난 이런 곳에 도전하지 않을 거야. 야 연기를 한번 해보자. 얘들아 지금 삼갈래 길이 왔어. 우리 이곳에서 탈출해야 돼. 어디로 갈까? 우리 민호 딱 봐. 딱 봐. 막혀 있어. 막혀 있어. 뚫려 있어. 가자. 야야야야야니. 아 저기 내가 대장이다. 우리 깜보와 나는 막혀 있는 곳으로 가보겠다. 나머지는 절로 가도록. 알겠습니다. 아싸. 보자. 죽으러 가는 거예요? 벽이 무너져서 갈 수가 없다. 아니 뭐 하러 간 거야? 벽이 딱 봐도 막혀 있는데요. 좀 잠깐 나와 봐. 저 물쪽에 뭔가 깜보 저기 가서 읽어 와. 저 귀신 아니야? 저거 처녀 귀신 아니야? 처녀 귀신? 왜 무섭게 생겼어? 왜 이렇게 개 무섭게 생겼지?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깜보야 거기 뭐 있어? 어? 야 귀신 있어. 오호호 귀신. 상자.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석상이라는 것만큼 확실하군. 저 물쪽에 뭔가 보이는데. 방영 왜 나 버리고 도망가? 아니야. 방영. 어? 여기 상자 안에 야간 토시 물약이랑 그. 종이 있었어. 글이 적힌 종이. 저기 님들 상자 발견하면은 말만 해주시고 먹지 마세요. 아 알았어요. 깜짝이야 하나야? 우리 남은 사람도 하나야. 기다려봐. 1인용 그건 같지. 신기한 갔다. 물약이네. 어? 저기 아래 또 뭔가 보이는데 물줄기를 타고 내려가보자. 야 물줄기 타고 내려가래. 형이 갔다와. 형이 야간투시 있잖아. 오케이. 야간투시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어둡진 않아. 어둡네 내려오니까. 형 마인크래프트 하루 이틀함? 감이 없어. 야 야간투시 물약 썼는데 내려봐. 왜 이 계단도 있는데? 아 오케이. 어 형! 오 대박! 아 가기 전에 설치했던 열쇠 잊으면 안 되겠다. 어서 가자. 아 뭐야. 어 잠깐 잠깐. 야 이거 야간투시 물약 주는 거지?
어 그러네. 아니, 주는 거야. 신속. 어 형 여기 그럼, 그 대화 있다 형. 아 가기 전에 설치했던 열쇠 잊으면 안 되겠다. 아니, 일단 어서 가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마음대로 해. 반대쪽 야. 반대쪽. 야 철판아 해르해 네가 해르. 아니야 형 반대쪽부터 시작해야 돼. 아, 반대쪽. 반대쪽이야? 그렇구만. 아 어, 여기다 TP 해줘. 내가 여기 섰으니까. 화살표 있잖아 화살표. 오케이 줄게. 오케이 오케이. 역시 이 석상은 해그네라는 여자의 석상인 건가? 어두 안 보여 아무것도. 야 물음표 민호가 해. 어? 내가 하라고? 아 탈구리 해. 여자야. 안 보이는데? 살려줘. 아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아 안 보여? 없어. 내가 야, 하겠다. 야. 아니 이건 그녀가 아니야. 왜? 누구? 내 이름은 일로와. 내 이름은 해르야. 해르네의 여동생이지. 아 어 여자네? 해그네의 여동생이? 그럼 이 석상은 안 보입니다. 너야? 그래 이 석상은 나야. 그리고 나는 유령이지. 애들 안 보여. 지금 부탄인데 안 보입니다. 야 우리도 안 보임. 참 나도 드디어 미쳤군. 유령이랑 대화하더니. 하하 하지만 현실인걸? 이곳은 대체 뭐하는 곳이야? 그건 이제부터 네가 알아내가야 하는 거지. 나를 알려줄 수 없어. 너는 기계를 찾아서 여기로 온 거지? 기계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 거야? 아니 난 아는 게 없어. 하지만 그녀 언니를 알고 있어. 해그네를 어디서 볼 수 있는데 어서 말해줘. 그건 나도 몰라. 나도 언니를 찾다가 찾지 못하고 죽었으니까. 그럼 기계는 찾을 수 없는 건가? 아 언니가 힌트를 남긴 적이 있어. 힌트? 당신이 든 유리병에 내 신수를 스며들 때 그로써 해답이 보인대요. 물병 아. 신수 뭐야 생각보다 알기 쉬운데. 정말 괜찮다면 나도 따라가도 될까? 마음대로 해. 아 가기 전에 설치했던 열쇠 잊으면 안 되겠다. 일단 어서 가자. 야 이거 버튼 있거든? 형 그거 우리 올 때 해그네의 신수인가 있었잖아. 그거 거기다가 그 뭐지 형 지금 유리병 하나 생겼지. 어 그걸로 하는 거 하는 건가? 그걸로 하는 건가 봐. 다들 어디 갔어? 야 너네 어두워? 응 우리 어두워 그거 없어. 다들 어디 갔어? 올라와 예린아. 뭐라고요? 올라와 아까 거기 귀신 보이는 곳으로. 어두워서 아무것도 야. 안 보이는데? 왜 거기 누나 혼자 있어? 아 찍혔어. 형 이제 일로 가자 중간 길. 아 근데 저 진짜 무섭게 생겼다. 제가 나중에 그러면 루나처럼 되는 형, 건가? 헬레인의 방! 열쇠 두 개 필요해? 아니 그냥 안 열리는 것 같은데 다시 돌아가자. 나중에 그러니까, 게임이 열릴 것 같아. 돌아갈 때 열쇠 챙기는 거 잊지 말자 했으니까 아까 그 레버 들고 가면 될 것 같아. 그냥 해그네의 신수 있잖아. 어 그거를 지금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거기 있었잖아 거기. 어 열쇠 떼가야지. 열쇠 떼가? 그럼 애들 못 나와. 야. 아 저기 노래 한 곡씩 해봐. 노래 한 곡씩. 자 저기 자 한번 애교를 떨어보세요. 황형 어때 좋았지? 야 열쇠 줘봐. 내가 갑질 좀 한번 해볼게. 형 손발 떨지? 아 좋았다. 저기 우리 한 분씩 인성을 보겠습니다. 우리 탈골님. 오오 안 눌러줘. 아, 형 뭐해? 아 형 뭐해? 형 인성질 처음 알아. 야 나와봐. 야 태만 내가 니 보여줄게. 아 나야 나와봐. 아, 나와봐 이거 씨 열쇠 푸시게 나와. 얘들아 나오라니까. 가자. 아 님들아 형 어? 깜보 이성질을 처음 해요. 야 역시 나 왜 거기 또 들어가 이씨 나와 깜보 나와. 아 판형이 인성질을 처음 합니다.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형 길 생겼는데? 길 생겼다고? 봐봐 어디? 뭐야 여기 점프맵 아니었어 원래? 아 이거 그 점프맵을 다시 막 메꿔줬어 우리가. 아 메꿔줬는데 우리가 깨서 그런가 봐. 어 내가 봤어 아까 메꿔주는 거. 형 아닌데 여긴 뚫려있는데? 덜 메꿔지 이거. 어, 철판 잘 가. 어 미안. 일부러 만든 거겠죠. 떨어지라고. 자 가보자. 일단 여러분 점프 맵이 메꿔졌네요. 오 대박. 야 맵 완전 신기하다. 자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디다 할 수 있어. 아 기다려봐. 이게 우리 거기로 가야 돼. 신수. 걸어야 되네. 나 신수 위치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였더라? 나 알아. 팔로미. 어, 맵 굉장히 기네요. 이 안에 있지 않았어? 여기서 내려가는 길 있지 않았어? 뭐? 야. 어? 거기 있다고? 짝구야. 야, 거기 안에 있다고? 야, 여기 어딘가에 내려가는 길 있었지 않아? 여기에 신수가 있었나?
내려가는 길 있었지 않아? 잠깐만.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니 여기 아니야. 네, 우리 어? 안녕하세요. 크롱방님 반갑습니다. 어디지? 아, 우리 초반에 있지 않았어? 초반에 그 다이아몬드 블록도 있었고. 그래, 이쪽이야. 반대쪽. 그래, 이쪽에 있었어, 저기. 여기 있네. 그래, 이쪽에 있었어. 깜보야, 얼굴 좀 봐봐. 신수가 아마 이걸 걸? 이거 아닌가? 여기 밑에 있어. 아, 밑에 있었나? 오, 굉장히 여러분 길이 많아요. 장난하다 하지 마. 아, 민호 좋았다. 야, 이거 퍼. 유리병으로 오른쪽 클릭하면 퍼져. 오케이. 그리고 어디에 닿으라 했지? 신수가 어디에 닿으면이라 했지? 기다려 봐. 아, 그 일기장. 야, 기다려 봐. 어? 일기장 하나 못 읽었어. 챕터 3 해그네. 해그네는 신수를 다스리는 여자다. 그녀의 신수는 죽음의 조작 신수를 마신 자는 죽은 자를 되살릴 수도 있고 천계로 보내지 않고 유령으로 남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사용하지는 못한다. 그녀의 행방은 지금 알 수 없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사람이 죽었을 때 살려달라고 해그네를 찾아갔지만 해그네는 세상의 규칙 때문에 그럴 수 없었다. 해그네는 숨어 지내다가 그대로 자취를 감췄다. 그러니까 신수를 어디다가 닿아라 했지? 기다려봐. 볼게. 야, 이상한 기계를 찾으라 그랬었고. 아니 그거 말고도 신수가 어디 닿으면은 문이 열린다고 얘기했잖아. 그니까 걔 아까 걔 그 귀신 같은 걔네가. 형 신수 여기다 던져봐. 유리병. 헬레인의 푸른 광석. 아, 형 유리병 여기다 던져봐. 어디 여기 푸른 광석 위에다. 거기 아닐걸? 에이, 딱 봐도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딱 봐도. 던져봐. 딱 봐도 아니야. 똥개 훈련 잘 받고. 야, 딱 봐도 아니었어. 말 잘 듣네. 어, 얘들아 좀 단서 있을 만한 거 찾아봐. 신수를 어디다가 뿌리는 게 맞는지.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그 물을 뿌려야 돼? 유리병에 있는 물을 어떻게 뿌려? 물을 그냥 그 유리병 던지면 되지. 잠깐만요. 던져줘. 던지면 되지 그냥. 우리가 아까 여기 못 올라갔거든? 이게 신수잖아. 여기 못 올라가는 거 여기다가 물 뿌려가지고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아니지. 거긴 애초에 던질 데가 없는데. 아니, 이거 물 설치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지. 그거는 그 양동이지? 오우 씨, 야 씨 왜 벌써부터 어렵냐? 여러분 찾아볼게요. 잠깐만요. 우리가 여기 들어온 부분이에요 처음에. 아, 형 내가 다시 그 보고 올게. 신수를 어디다가 닿으면은 하는 건지. 아까 걔가 힌트 줬었잖아. 걔 여동생이. 그지. 근데 그거를 기억을 못하네 다. 형이 읽었으니까 형이 기억해야지. 어? 시청자분들 기억나세요?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형이 읽었으니까 형이. 아, 맞다. 여기 형. 맞다. 이거 레버. 이 레버 필요하다. 맞다. 아, 나 갑자기 이거 막 이거 매매기 무서워, 형. 아. 아, 나 계속 귀신 생각나. 아! 왜? 야, 횃불 나 3개 있거든. 그 아까 3개 꺼져 있었거든. 어. 그건가? 아닐걸? 한번 그거 다 부시고 그 신수를 어디다 뿌리라는데 어디다 뿌리라는데 기억이 안 난다니까? 저 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부시면 안 돼요. 어, 안 돼. 형 일로 와봐. 형 팡형 일로 와봐. 어디인데? TP 한 번만 쓸게. 형 여기 다시 문 열어봐. 그 읽으러 갔다 오자. 너 들어왔다 와. 너가 그러면 읽고 와. 어. 오케이. 왜 형? 여러분 이거 물병은요 양동이가 아니에요. 물을 끄는 용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양동이에요. 양동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횃불에 있는 불을 끄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양동이에요. 양동이. 해근의 신수 있는 곳 깔색이라는데. 응? 그 물 어디서 갖고 온 거야? 깔색에서 온 거잖아. 이거 물? 어. 해근의 신수 퍼온 거야. 그렇지. 어.
기다려봐. 형 블럭만 깨지 말라 했는데? 그러니까 블럭 깨면 안 돼. 그 블럭 아니잖아. 뭐...